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그 창원시, 그러니까 옛날 마산이죠. 옛날 마산에 있는 삼성팝입니다. 이제 농업법인이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요 동사, 요 한동이 한 8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동충하초를 이제 재배하고 또 그걸 유통 판매하는 이제 그런 농업법인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 뭐 동충하초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동충하초를 하십니다, 여기에. 근데 옛날에는 뭐 이 많은 걸 다 동충하초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일부만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이사장님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MOU, 뭐 자매결연 같은 걸 이제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동사 중에 한 군데 한 개를 이제 제가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 발효 실험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여기서 하고 있고, 이제 요 제 뒤에 보면 이제 이쪽이죠. 요게 이제 연구동입니다. 연구동. 이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실습,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 연구동도 이제 저희들 황사람 박사하고 저희들이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연초에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뭔 일을 할 때 이제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 치고 나면 이제 뒤로 물러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안으로, 일단 큰 소리부터 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저기서 이제 술 만드는 학교, 이제 평생교육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술 만드는 학교를 저곳에 만들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 대표는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되겠죠. 저는 옆에서 뭐 사무국장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홍보부장 뭐 이런 걸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술을 가르치고 발효술, 그다음에 정류주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하는 거는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직접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일 읽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수업 중에서 한 거의 한 60% 이상, 한 50% 이상, 60% 이상은 이제 줌으로, 그 영상으로 요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나머지 이제 한 40% 정도는, 여기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걸 또 민간 자격증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 자격증도 이제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국가 자격증은 뭐 의사 면허증, 뭐 변호사 뭐 자격증 이런 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에요. 공인중개사도 국가 자격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민간 자격증. 이제 근데 민간 자격증도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시간 이상 뭐 수업을 해야 되고 또 시험을 쳐야 되고 뭐 저것저것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론 수업 이런 거는 이제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물론 황세란 박사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면대면으로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엄청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를 잘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샘하고 막 하고, 그게 바로 줌이에요. 줌으로 이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발효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만약에 뭐 6개월이다 이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한 번 와가지고 이제 뭐 왔다가 갔다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창원이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 온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가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쭉 이제 실습하고 뭐 또 만들어 놓은 거 서로 또 맛도 보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하룻밤 여기 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사진 찍은 요 배경 요 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1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이제 수업을 쭉 하고, 이제 일요일 오후에 뭐
이제 서울로 간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술 이제 발효술 이제 정류술 학교를 만들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만약 올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꼭갈 겁니다. 내년에 안 된다 그러면 뭐 후明년에는 제가 꼭갈 생각입니다. 근데 후明년에도 안 된다 그러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제 술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 회사가 이제 이 유원 프러스균이라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발효하는 발효 종자균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그 발효 식초 만드는 거 아니면 뭐 발효하는 거 이제 이런 이제 콘텐츠 동영상이 저희들이 1800개 정도가 유튜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치마 두르고 막뭐 저거 해가지고 이제 막 해온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 이게 황세란, 네, 황 그다음에 세상 세자, 그다음에 리얼 란, 황세란 유인균, 이제 유익한 인체균,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콘텐츠들이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발효 식초, 뭐 발효액, 뭐 발효 음식, 뭐 이런 것만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강의를 한 7년, 8년을 했었습니다.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술을 발효술, 그다음에 정류주, 이제 정류주에 관심을 가진 거는 발효술을 오랫동안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정류를 시키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류기구나, 그다음에 정류학, 이제 정류에 대해서 이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석달 전까지 정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석달 동안 막 책을 쭈글쭈글 활동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책한 37권 정도, 이제는 37권이 아니죠. 제가 6권을 더 봤기 때문에 43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좋은 책들은 여러분한테 계속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막 오만 끝대만 게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런 부분이 좋더라 이런 걸 자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는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향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뿐이죠. 요로 가세요, 요로 가세요, 가르쳐 줄 뿐이죠.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발효술 그다음에 그다음 정류주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제 중국,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총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가는데 중국에는 이제 한번 가면 뭐 억수로 많이 갑니다. 워낙에 땅덩이가 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1년 파는 거 중국에서 한 번에 가고 그래요. 중국에 이게. 그래서 이제 와, 이뭐 스케일이 다르다 하는 걸 이제 알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술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이주, 이제 정류주를 좋아합니다. 근데 정류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보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반 술을 만들어 놨다, 우리나라 전통주처럼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10년, 20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한 5, 6년만 돼버리고 나면 이제 이게 계속 이제 환원이 되죠. 이제 환원수가 돼버리고 이제 계속 발효가 일어나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영양분을 먹고 막 이러다 보면 뒤에는 이제 맹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맹물 그걸 환원수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생물들이 계속 뭘 먹어가지고 계속 발효를 해서 거기에는 이제 영양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황기를 발효를 했다. 그럼 황기주 거기에 모든 영양분들이 이미 발효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게 없으니까 맹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이제 영양분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억수로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물이라고 갖다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몸으로 바로 영양분이 흡수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바이주가 이제 그 정류주가 발달된 이유가 10년, 20년 보관을 하려 하다 보니까 결국 그냥 술 만들어 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정류시켜야 되죠. 근데 정류시키면 우리가 술에 뭐 담가 놓으면 5년, 10년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걸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류주가 발달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류주 이제 정류를 만드는 이거 기구 같은 것도 중국산 같은 경우에 억수로 싸요. 근데 이제 잘못 사면 좀 조잡합니다. 저도 세 종류를 샀는데 두 개는 가오자마자 확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너무 조잡해가지고 한 개 정도가 그런대로 이제 괜찮았죠. 이제 그 한 개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이 뚜껑이죠. 그 한 개가 이제 요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앞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이 그겁니다. 중국에서 왜 이렇게 술들이 중국에서 이제 중국 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종사를 하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만들고 왜 술들 중에서 특이하게 고량주 이제 수수 가지고 만드는 거죠. 수수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그 술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정류하면 이제 고량주가 됩니다. 고량주. 여러분들 독한 술 있잖아요. 왜 중국에서는 꼬량주가 이렇게 발달했을까? 이제 여기에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석 달 동안 공부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는 수수가 억수로 많이 납니다. 수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옆에 수수가 많이 나니까 그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그 쌀로 된 그런 술들이 발달했을까? 아니 그냥 우리나라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 가지고 술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 서양에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왜 보리 가지고 이제 그 술을 많이 만들었을까? 이제 위스키 재료가 보리잖아요. 맥주 재료가 보리잖아요. 아니 보리가 많이 나니까 보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유럽 나라 가면 포도주 가지고 왜 술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술이라는 거는 자기 지역 그 근처에서 많이 나는 곡류들, 많이 나는 과일들 이런 걸 가지고 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류를 시켜야 되죠.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그 풍미와 맛, 향 이런 걸 이제 유지를 하려니까 정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가 발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물론 뭐 고려 때 뭐 몽고가 와가지고 뭐 저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술을 만든다 그러면 일반 전통주보다는 정류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관이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장시간 그걸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여기에 정류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걸 저는 만들 것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게 오래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내년이 안 되면 후년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을 모집하려고 그래요. 이제 6개월 과정으로. 왜냐면 이 술 만들어가지고 정류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숙성시키려고 그러면 한 6개월은 걸려요. 이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쪼물딱 해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짜리 수업을 두 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단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평생교육원. 등록을 해야 되죠. 이제 그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 등록하고 또 등록하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이미 이제 강의실은 여기다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연구동 이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자리에. 근데 이제 정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이제 정류 기계나 뭐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죠. 그런 걸 이제 준비하고 저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한다 그러면 올해 안에 무짜든 되도록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후면 그렇게 이게 제 지금으로서는 소망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는 정류학교 이제 분명히 만들 거예요. 요건 요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 그 저기 우리 그 이제 저희들 이제 유원 플러스균 그 대리점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서한식 쌤이 계십니다. 이분은 커피숍을 해요.
커피숍. 그 로스팅 기계도 있습니다. 몇천만 원짜리 로스팅 하는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커피 미니아예요. 막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 커피하고 정류하고 접목을 시키는 걸 하려고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좋은 생각인데 해가지고 말씀을 몇개 했는데 영상으로 이제 커피 전문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정류하고 연관이 되는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요 시간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